같지 않아? 어? 약간 미망의 새 남편 구한 새 출발. 즐거운 곳에서 어머니 합창도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뿐이니. 자, 저희가 라미란 씨의 그 지금 몇 개째 끝나는 거야? 꿈을 잘 얘기했어. 아니 집 찍고 멜로 찍고 상담도 하고 캐롤도 하고 캠핑도 가고. 워낙 22년간 하고 싶으셨던 게 많으셨던 분이고 우리한테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같이 화보 같은 걸 찍어도 좋고 섹시 화보 찍으면 할까? 자,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제대로 된 화보를 찍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줄 사진작가, 포토그래퍼 모셨습니다.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예계에서 사진하면 이분이다. 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얘기 들으면 아는 사람이. 그렇죠. 자, 사진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오! 반갑습니다. 아, 포토그래퍼 백선현입니다. 예. 아, 그럼 여기 지금 백화 사무실이에요? 네, 여기 제 개인 스튜디오. 아, 진짜? 네. 오, 영광이네요. 아니, 근데 아, 정말 사진 잘 찍어. 조금 독특하게 찍잖아요, 아니, 조금. 좀 빨리 찍는 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연예인분들이 저랑 작업 많이 하시는 이유가 네. 빨리 끝나니까. 아, 네. 아니 근데 저 백화 보면서 약간 진경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? 옆에서 봐서 그런 말을 진경입니다. 이게 할게 말. 말은 섹시 하보라고 했는데 네. 가능하겠어요? 아, 저 사실 깜짝 놀라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사진이 너무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 사진 찍을 때는 진짜 좀 진지하게 임하는 편이거든요. 이게 왜냐면 생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진짜 좀 멋있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작가님, 네. 저는 네. 얼굴 위주로 찍고 몸을 김혜수 씨 몸으로 좀 엎어주세요. 아, 도전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뭐. 아, 가능합니까? 아,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네, 네. 사진만큼은 정말 예능계 쏙 빼고 인생 사진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. 더 돌려봐. 왼쪽으로 더. 자, 할게요. 원, 투. 오케이, 다. 좋아. 조금씩 바꿔주면서. 좋아요. 네. 자. 세팅.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지, 왠지? 나 웃었는데. 굿. 웃으면 안 돼요. 웃으면 안 돼요. 네, 웃음기는 좀 빼고 여기서 조금만 무게 조금만 줄게요. 굿. 세상 진지하게 한 분한테 왜 그래? 언니랑 같이 있으면 이제 조존증이라고 생겼는데 큰일 났네. 이제 이쪽에 좀 졸지 마. 네, 그 옆 사람 마주봐도 되고. 아니요. 아, 진짜. 너 시작이다. 너 시작이야. 죄송합니다. 언니, 거의 얼굴 옆에서. 야, 원래 그렇게 하는 겨. 이게 왜 이렇게 혜린이 쪽 보고 있냐? 지금 누나. 이빨은 방향을 지금 이쪽으로 두. 아, 네. 나 이쪽 얼굴 안, 이쪽이 잘 나와.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데? 그래? 난 별 차이 모르겠는데, 자꾸 저쪽이 예쁘다고 하니까. 제시 중심으로 옆으로 모여주시고. 이거 조금 더 들어올게. 누가 너무 들어왔어.
지금 네. 움직이고 있어. 지금 계속 이쪽 얼굴 잘 나와서 이쪽. 야, 좀 더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굿. 와, 지금 좋다. 지금 진짜 좋다. 좋아요. 네. 이거 뭐야? 아, 좋아요. 언니. 걸어가네, 문자 걸어가. 걸어가네, 문자 걸어가. 야, 너무 잘해주시니까 사진이 막 찍어도 잘 나오는데요. 오, 예뻐. 와. 오. 아련해, 아련해. 오케이, 굿.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너담이야. 그럼 들어오세요. 여기 첼로리스트 한 분 네, 오셨거든요. 팀 볼게요. 네. 자. 와,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. 오. 언니, 언니 되게 새초롬하게 지금 굉장히 새초롬하게 잘 나오고 있어. 네, 와, 누나 진짜 좋아요. 네. 언니 이것도 되게 멋있어요. 좋아요. 지금. 한 반 정도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살짝 그런 느낌. 가리는 게 좋은가요, 아니, 점점? 어, 누나, 좋아요. 하이패션, 하이패션. 정면으로 고치, 이렇게. 아니, 다들 모델들이 저렇게 서 있더라고. 오케이, 자, 원, 투. 와, 그렇지. 오, 다리가, 오, 다리가. 와, 진짜 멋있다. 아, 저렇게 하는 거구나. 절제미가 있네. 살롱. 살롱은 아주 옛날에 그 살롱. 살롱 느낌에. 언니 약간 춤추듯이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언니 벨로리나, 발레리나 같아. 어, 좋아. 그런 거 좋다. 오케이. 미안해.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느낌 있죠, 언니? 초록색은 아니었어. 이런 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. 초록색은 아니에요. 초록색은. 아니, 누가 봐도 저 살풀이 하는 여자 같잖아. 아니야. 할 때 초록색은. 나만 봐. 나만 봐. 자, 레지언 나만 봐. 그래. 진지하게, 레지언 진지하게. 자, 고혹스러운 느낌으로 가는 거 누나 지금. 네? 그렇지. 고혹. 그렇지. 고혹. 응. 네? 어, 좋아요. 그 눈빛. 그렇게. 그렇지. 아련히 촉촉하게요. 그렇지. 그런 느낌. 아, 그래. 자, 대시 오케이. 어우, 얘는 해봐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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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야, 제시야, 너는 후보정이 아예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. 원, 투. 여기 뼈가 근육이 확 잡혀있잖아. 오늘 진짜 가늘다. 저 힘은 제일 세고, 우리 중에. 사진 진짜 잘 찍는다. 아, 사진 엄청 쓰고 잘 찍었던 거야. 코요태 시절부터? 언니! 아, 지금 나와 보셨어, 진짜. 미안해, 진짜. 진짜! 사진만큼은 정말 예능계 쏙 빼고 진짜 좀 진지하게 임하는 편이거든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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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빨린 느낌이지. 와. 이거 너무 힘들어. 이렇게 힘들고 싶었는데. 여기서는 좀 과감해도 돼요. 조금 과감하고 좀 더 섹시하게 확실하게 보기 한 것 같아요, 여기서는. 오케이. 오, 멋있어. 와, 좋아. 그 다리 좀 빠지세요. 와, 신경이 역시. 네. 어. 자, 조금씩 변화 주시고. 네. 굿. 어, 누나 좋아요. 됐 좋고. 어, 미련도 좋고. 어, 좋고. 아, 오늘 계획하세요.